안녕하세요. 친절한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오늘 여기 어디죠? 소장님 여기 무진장 궁금해하시는 풍경채. 풍경채. 네. 풍경채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주 중부공원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주 중부공원에 들어서게 되는 아파트 이름이 이제 풍경채가 되겠습니다. 오늘 거기 지금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지금 모델하우스 카페테리아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좋네요. 여기 와서 차 한잔 마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널찍하고요.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잘 해놓으셔서 카페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앞에 보이는 풍경도 괜찮고요. 연북로 상에 위치하고 있는 모델하우스니까 아마 지나다니시다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2월 중에 오픈한다고 하니까 오픈하면은 많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와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중부공원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송 소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하나씩 우리 살펴보죠. 네. 일단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어디에 생기는 건지 혹시 아세요? 일도지구 그 농협 하나로 근처 아닌가요? 농협 하나로마트 북쪽이죠. 그러니까 바로 길 건너편. 네, 이제 자리를 잡는 곳이 되겠는데 사실은 구제주 도심이 딱 그 하나로마트 사이로 끊겨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조금 가다 보면은 화북공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이제 삼화지구가 나와서 중간에 약간 비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구도심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인근에 뭐가 되게 많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고요. 초등학교, 하나로마트, 엔간한 기반시설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하나로마트가 제주도에서 제일 큰 하나로마트예요. 그렇죠. 예, 바로 앞에 집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가까운 뭐 동광초등학교도 예, 걸어서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일 명문학교라 그러면 보통 오영고등학교 많이 얘기하거든요. 오영고등학교도 뭐 차로 금방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어서 학교들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마트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도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럼요. 한마음병원이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있어서 각종 편의시설, 관공서 이런 것들이 다 가까워요. 그래서 살기는 참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송 소장 개인적으로는 송 소장이 수영을 좋아하니까 제주시 체육센터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영, 헬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진짜 위치적으로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을 꼽으라면 일도지구가 제일 1순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도지구의 또 장점 몇 가지 더 설명해드리면 보통 제주도 사람들은 이제 인제사거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번화가 그러니까 구도심의 번화가 네.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맛집도 굉장히 많고요. 외식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근에는 오래전에 택지 개발이 된 한 20, 30년 전에 택지 개발이 된 곳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지금 전부 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도심이 훨씬 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 구도심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 시내를 관통하는 도로가 딱 세 개 있습니다. 연북로, 연삼로, 동광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동광로하고 연삼로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차로 들어가시기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공항 제주항 이런 것도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여기를 왜 이제 개발을 하나 싶을 정도의 위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위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화북 2지구 가칭입니다 발표했죠? 그래서 그쪽을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러게요. 거기가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 주위가 뭐 눈여겨보셨었나 봐요. 딱 들어오시네 풍경채가. 일단은 여기를 가만히 놔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다 아까운 위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는 곳 그런 곳을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제주도의 첫 민간 특례 사업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5만 평의 부지를
이제 개발을 할 건데 뭐 한 10분의 1? 10분의 2 정도만 아파트 부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공원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니까 아파트 부지 빼고 나머지 공원은 이제 제주 시민 모두가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엄청 좋겠네요. 그럼 넓은 부지에다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 놀이터, 공연장 등등 굉장히 많은 시설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조건부로 이제 허가를 내드린 거기 때문에 예쁜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다. 그건 쉽게 말하면 제주 시민 모두가 사용하시는 공원이 생기는 것도 맞지만 내 집 앞에 그쵸. 굉장히 넓은 공원을 보유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생기게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기대를 하고 계세요. 진짜 모델하우스가 빨리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원래는 12월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약간 딜레이가 돼서 2월에 오픈을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이 정도면 우리가 얼추 확인을 해본 것 같고 이곳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설사, 시공사라 그러죠. 네. 시공사는 제일건설입니다. EPD 제일건설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선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대도시에는 꽤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오. 그랬더니 서울, 인천, 세종, 광주, 청주 전국구네 대부분의 지역에 예, 이 풍경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꽤나 핫한 곳에도 많이 지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세종이라든지 아니면 인천 뭐 이런 곳들에도 지어져 있다 보니까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좀 있는 그런 건설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상 15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와 높다 15층. 그리고 700세대가 넘어요. 많이 있네요. 네 700세대가 넘고 15층이 넘는 아파트 단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제주도에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5층이 짜리가 있으면 700세대가 안 된다든지 그쵸. 아니면 700세대가 넘어가면 15층이 안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7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15층 아파트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소장님 그러면요 여기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을 것 같아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쵸. 그 공원을 합한 부지는 5만 평가량 5만 예. 평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내부 면적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타입이 총 세 가지입니다. 33평형, 그리고 47평형, 그리고 49평형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크지도 않고 너무 과하게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의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모델하우스 너무 기대된다. 그렇죠. 저도 빨리 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이 인근의 아파트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해. 그렇죠. 이 동네 차 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세대당 주차장이 1.8대. 거의 두 대 가까이면 확실하게 주차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 만큼 아닌가요? 그렇죠.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한 집에 차가 많아. 각자 갖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많은 주차장이 제주도에선 필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넓은 부지에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고 아주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맞는데 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양가가 조금 궁금해요. 분양가 궁금하죠. 네. 분양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면 그때 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일단은 초과 이익 환수제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초과되면 나라에 환수를 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짓는 입장에서 환수를 하려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모델하우스 오셔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우리 고객님들이 입주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EPD도 오고 싶어요. 네, 저랑 같이 한번 또 오죠.
모델하우스 구경하러요. 네. 입주는 아니고 구경하러. 송 소장이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뭐 중개수수료를 받을 뭐 그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송 소장의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영상에 대한 어떤 이 중부공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송 소장의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가 아까 영상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도심이 딱 끊기는 그런 위치에서 조금 더 도심을 연장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화북 이지구와 함께 여기 그리고 그 지역주택조합에서 새로 지금 짓고 있는 다세대 주택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화북공업단지가 있는데 화북공업단지는 이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아파트 단지가 생길 거고 그러면은 공항부터 삼아지구까지 쭉 도심이 이어지는 네, 그런 어떤 연결선의 위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개발이 안 됐던 곳이니까 사실은 알짜배기 땅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손해보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송 소장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육지도 마찬가지고 제주도 마찬가지인데 넓은 대단지 그리고 높은 아파트 같은 곳들은 가격이 많이 올라 지금 우리가 보아온 것만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송 소장이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은행에서 제일 많이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이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아파트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부동산이고 그만큼 믿고 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해보시는 것도 사실은 가장 부동산 투자에 기초적이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용도든 실거주 용도든 모든 용도를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파트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분양가까지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에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는 예, 저 송 소장이 봐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주 중부공원 풍경채에 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모델하우스 직접 놀러 오셔가지고 내부도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이 찾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송 소장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